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산지철을 되게 좋아해요. 원도심에서도 특별히 되게 좋아하는데, 어반세키책의 어반이라는 말이 원래 도시를 그리는 것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제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심 그리기가 가장 좋은 곳이 여기 산지천인 것 같습니다. 원도심의 건물들은 크고 작은 빌딩들이 길을 따라서 쪼르르 있는 것도 아니고 앞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림 그리는 소재로 너무 매력적인 거죠. 내가 여기를 왜 좋아하지? 라고 했을 때 아,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명확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자주 오는 이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잡함과 산지천 주변에 많은 그 건물들 사이로 걷다가 이 고시주택에 딱 들어오면은 뭔가 여기만의 어떤 특유의 공기가 있어요. 바깥에서는 들리지 않는 일단 새소리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제주 돌담이 둘러싼 이 건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는데 재밌는 거는 그 너머 뒤에는 글쎄요 한 80년대 또 건물 또 그 뒤에는 목욕탕 굴뚝이 있어요. 옛날 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여기가 굉장히 특이하고요. 일단 굉장히 좀 차분해진다는 그런 느낌? 오래된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오래된 것들을 좋아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래된 것들에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이 골목만 해도 제주에서 굉장히 오래된 원더신 골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더신 골목을 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골목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원도심에는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리노베이션 하면서 새로운 그 용도로 쓰는 가게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게가 여기에 있어서 왔어요. 제안은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제가 있다면 아마 저기 창가 아침에 햇살이 비치는 저 그 창가에 정사각 창가에 비치는 저 오래된 문구들이 너무 예뻐서 지금 저기를 저 느낌만 살짝 한번 담아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관덕정을 참 좋아해요. 이유는 제주에서 그 오래된 약간 그 기와 건물 제일 근사한 게 제주 전체에서 관덕정인 것 같거든요.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뭔가 그 옛날 조선시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관덕정은 창으로 보는 관덕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 속에 있는 그 공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있고 저쪽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약간 다른 세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여기 내가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저쪽 창 밖으로 보이는 세계. 되게 오래된 건물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리니까 되게 감자를 여줍니다. 네. 오, 끝! 쉽죠? 어. 월척이다! 감자 월척!
또 있다고요? 또 있어. 감자 잡으라고 그래? 또 있어. 이거 봐요. 야, 이거 자식들 잘 자란다. 이래 자라줘야지. 좋아, 좋아. 아이고, 와. 좋은 아침입니다. 어, 굿모닝. 아, 예. Yeah. 아니, 아침부터 뭘 그렇게 뿌듯하게 보고 계십니까? 야, 에? 이래 밭을 탁 보고 있으면 예. 식물들이 우리 보물들 아이가. 보물? 아, 아. 그러다 막 뿌듯해요. 아, 그렇구나. 이 전 세계에는 두 가지 네. 유산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잠깐만요. 이 세계 유산 가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하나 있고, 네. 아니 또 하나는 또 뭔가요? 이게 하나 말고 두 개는 모르네. 아... 전 세계에는 네. 유네스코도 있고, 네.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아, 이름 좀 어렵죠? 아니 농업에도 유산이 있는 거예요? 있죠. 아...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은 네. 소위 GIAS라고. GIAS. 우리나라에도 이 GIAS가 있는데, 네. 어, 구들짝 놓은 그 다음에 대나무밭. 그 다음에 전통 차재배. 그 다음에 저기 밭담 농업. 그 다음에 전통 인삼 재배. 아... 이게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야,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럽죠. 아니, 우리도 우리만의 농업 체계를 발전시켜서 이 후세에 딱 전달하는 거죠. 이름을 대한민국 청년 농업 체계 어떻습니까? 이야, 그건 뭐예요, 그러면? 에? 그러면 대한민국 GIAS 아, 대청농체 우리는 대청농체 대청농체 네. 어, 좋습니다. 대청농체 하죠. 그 전에 우리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아, 그렇죠. 일하러 갑시다. 일부터 하죠. 그렇죠. 가시죠. 야,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봄에 심은 그 감자입니까? 맞습니다. 야, 지금 막 땅속에 보물들이 그윽합니다. 아, 멋지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야, 이 농부들은 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설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로 에? 수확의 시기. 그러니까요. 이 보물을 지금 수확 적깁니까? 야, 이 감자는요. 네. 장마가 오기 전에 네. 절기상으로 하지 때 딱 네. 해거든요. 어. 그게 바로 지금이야. 아, 이 감자 캐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이파리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파리 제거를 쫙 해가 딱 드는 거야. 감자, 알찬 감자들이 아주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달렸죠?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감자는 땅속에 더 있어요. 땅속에 더 있다고요, 감자가? 그래서 호미로 살살 파줘야 됩니다. 아, 한번 파볼까요, 한번? 한번 파볼래요? 네. 어, 오, 나온다. 이야, 뭐야? 와, 엄청 크다. 보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큽니다. 아니, 더 떠났다. 안 돼. 야, 야, 이 감자들이, 예? 이 캐는 재미가 있네요. 맞죠? 예, 마치 이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찾는 느낌이 들어요. 야, 마치 발굴사가 된 것 예. 같아요. 감자 캐면서, 와, 좋다, 이거. 예. 알죠? 맛있다. 이야, 이거 맛있다. 아, 맛있다. 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유 회장님 감자 캐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야, 이 뭐랄까 힘들게 심었던 감자가 네. 이렇게 배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네. 야, 이 뭔가 진짜 보물을 안는 느낌이에요. 진짜 다른 보물 필요 없다. 이게 보물이다. 뿌듯하죠? 뿌듯합니다. 야, 아까 그랬죠? 보물이 땅속에 있다고. 보물이 땅속에 있네 역시. 네. 이 여름에 감자를 수확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야, 이 감자를 왜 장마 전에 해야 되냐? 네. 감자는 물에 취약해요. 아. 비를 맞아버리잖아요. 네. 저장성이 확 떨어져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감자 비 올 때 캐면 안 됩니다. 아,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곧 장마 올 것 같죠? 네. 어, 빨리 캐. 아, 빨리 캡시다. 비 오기 전에 캐. 캐자. 예. 부지런히 캐야 돼, 부지런히. 조심히 캐자. 부지런히. 이야, 이 원래 우리가 농사 지었지만 감자 정말 잘 됐네요. 감자 좋네. 이야, 이런 날은 이런 흐리고 우중충한 날은 네. 감자전을 먹어줘야 되는데. 원래 이런 날 또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 이제 전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다니까. 맞아요. 이 감자를 강판에 곱게 갈아서 네. 그 깔아앉는 전분으로 만드는 감자전 있고 그리고 감자를 채 썰어서 만드는 감자채전. 다 이렇게 하네요. 아, 다 이래야죠. 뭐 어차피 뭐 다 이래야 해요. 그러니까요. 안 갈아드려야지. 그렇죠. 일단 오늘 저희는 이 바삭바삭하게 먹는 감자채전으로 한번. 아, 좋다. 한번 채 썰어보죠. 저 채 썬 거 좋아합니다. 채 썬 거 좋아합니까? 네. 잘하시네. 이야, 소리 좋네. 소리 좋다.
저는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아, 왜냐면 까딱한 탈 수도 있어요. 아. 자, 갑니다. 고기는 자주 뒤집으면 안 되지만. 아, 그렇죠. 저는 자주 저는 뒤집어. 다 자주 뒤집어야 돼요. 맞습니다. 야, 아마 이 소리만 들어도 엄청 행복합니다. 맞죠. 왜 비 오나 전이 왜 생각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들어보세요. 빗소리랑 똑같아서 그렇다. 진짜 진짜. 그래서 빗소리랑 똑같아갖고 비 오면 전이 생각난대요. 이야, 기가 막히다. 비주얼 좋죠? 이야, 이거 뭐 때깔이 진짜 좋네. 그러니까요. 재료가 좋으니까. 재료가 좋아요. 아, 감자가 좋다 이거지. 그렇죠. 아, 얼른 먹고 싶네요. 소리를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바삭바삭. 네. 바삭바삭. 우와, 감자가 네. 왜 이래 싹싹 부서지면서 맞죠? 어? 되게 분이 많은 감자 같아요. 아, 부침가루를 조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넣었지만서도 정말 잘 붙었잖아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전분 함유율이 높아가. 이 부침가루는 네. 그냥 풀 같은 역할이에요. 풀 같은 역할. 붙여주는 아, 역할. 아, 아야. 감자 보관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 이 감자는 덩이 줄기라서 네. 햇빛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아. 그럼 녹색을 변합니다. 햇빛을 보면 안 된다. 네, 햇빛을 보면 안 네. 되고 감자는 습도에 취약해요. 습도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없고 습도가 없는 서늘한 곳. 곳. 아. 그것만 막 유념해 주시면 좋네요. 감자 막 두고두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우리 뭐 감자 좀 더 해먹을까요? 네? 뭐 한 번 더 해먹어요. 아, 한 번 더 해먹죠.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아, 할 일이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 좀 아~ 일하러 가야 돼. 지금 더 큰 일이 남아있는데. 아니, 감자도 먹은 거 소화도 안 되는데. 예? 지금 어디 가요? 야, 네 뱃속에 야 네. 영양분을 넣었어, 뭐. 아, 예. 이제 식물도 영양분을 줘야지. 아, 식물에도. 어. 아니, 뭐 어디에 주나요, 영양제를? 식물 영양분은 네. 여기부터 시작해가 네. 막 우리 여기 뒤쪽으로 아~ 고추, 양배추, 네. 쌈채소 싹 다 줄게라. 아니, 골고루 어떤 영양제를 줍니까? 원래 보통 영양제가 네. 네. 칼슘, 칼슘. 붕소 이런 걸 줘서 작물을 좀 짱짱하게 자라게 하는데 네. 오늘 우리는 미생물을 줄 겁니다. 이야, 미생물? 예. 아. 이 미생물들이 네. 이 습한 이 날씨에 네. 이 병원균들에 쌓아가지고 네. 작물들을 더 잘 자라게 만들어줘요. 이야, 아주 든든한 친구들이네요. 그렇죠. 아, 5mm. 자, 5mm. 5mm 봤죠? 보약 같죠? 어. 이게 바로 약이에요. 약이다. 근데 이런 거 줄 때는 참 뭔가 뿌듯해요. 어. 이 내 새끼들한테 약을 먹인다. 약을 먹인다. 얼마나 좋아요. 앞뒤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바로 이리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야 돼. 이게 이파리 흠뻑 젖도록. 네. 흠뻑 이파리 하나라도 뒤로 어. 밑으로도 주고 골고루 싹 줘야 네. 애들이 잘 먹고 잘 큰다고. 야, 봐봐라. 미생물 네. 주니까 식물도 좋다고 흔들흔들하지. 날렸네요, 야들. 참 이 미생물 같이 인간이 돼야 돼. 아. 응?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 아. 야, 지금 미생물을 주니까 우리 그 작물들이 좋다고 난리 났네요, 지금. 생기발랄아입니다. 생기발랄.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준 게 친환경 농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친환경 농법이 이 땅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그렇죠. 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곤충들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맞아요. 우리가 화학농약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땅 위에 좋은 곤충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아~ 우리 일례로 그 꿀벌 있죠? 네. 꿀벌들은 꽃을 수정시켜가지고 우리 열매를 얻게 만드는 좋은 곤충인데 네. 그거에 다 죽여버린다 이거죠. 아~ 막간을 이용한 우리 깨알 퀴즈. 퀴즈. 하나 내보낼까요? 아, 예. 사마귀는 익충일까요? 해충일까요? 아, 저는 이 사마귀 이렇게 딱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무섭잖아요. 예. 아무래도 무서우니까 해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저도 사마귀 되게 무서워하는데 네? 사마귀는 익충이에요. 아, 그렇구나. 왜 그렇죠? 이 사마귀가 우리 모기를 잡아먹어요. 아, 모기도 잡아먹어요. 예, 모기 잡아먹고 이 안에 있는 나쁜 벌레들을 다 잡아먹어요. 이야,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곤충이네요. 그렇죠. 아. 예, 사마귀를 보면 네. 잘 보살펴줘야 돼요. 잘 보살펴줘야 돼요. 우리가 농업하면서 느끼는 게 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동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네. 우리 이참에 우리 동반자들한테 부끄럽지만 한번 사랑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네. 아, 우리 위에서 내려주는 이 태양. 아, 태양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오는 이 비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열매를 그 꽃을 수정시켜주는 우리 꿀벌. 꿀벌. 꿀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사랑해야 될 분. 아, 우리 마누라. 사랑한다. 저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베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이 시간을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영혼으로 노래하는 가수 고 김종호 씨의 하얀 나비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도 김종호 씨의 또 다른 명곡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바로 김종호의 인생이란 타이틀을 갖고 나온 자켓에 나온 곡인데요. 피 속을 둘이서 이 곡을 오늘은 여러분께 선사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번 감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렴. 정녕만 다리로 마음 깊이 새겼다면 보고 간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주렴. 말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말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네, 김정호 씨의 비 속을 둘이서 1979년에 대마초 사건에서 풀려나면서 재기한 재킷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입니다. 이게. 여기 12곡이 수록됐는데 한 곡을 빼고는 전부 김정호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곡을 썼으며 심혈을 기울였고 또 한 자켓에 자기 곡이 전부 거의 다 뭐 90% 이상이죠. 11곡에 실렸으니까
역시 김정은은 천재 싱어송라이터다 뭐 이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있을수록 몸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오를수록 몸은 나빠지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봐서 불행한 일입니까? 일단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요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최소한도 1년 동안은 쉬어야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넉 달 만에 요양원을 뛰쳐나왔다 이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차고 나온 거예요. 안 돼, 난 죽어도 좋아, 노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별, 기도, 달림 등의 많은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983년에 새로운 앨범 님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 앨범이 김정호 씨의 마지막 유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호 씨가 숨이 차서 한 소절 부르고 휴식을 한 뒤에 다시 녹음하는 식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톤이라도 이런 게 안 맞지 어렵지 않겠어요? 이걸 맞추느라고 무려 다섯 달이나 걸려서 겨우 한 곡의 녹음을 마쳤다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녹음을 했고 또 몸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님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잘 모르는데 이 도입부를 부르면 말이죠. 대부분이 그 알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데 그 창 같이 이렇게 나와요. 대중음악과 그 국악을 접목한 그런 마지막 곡이 아닌가 싶은데 원래 김정호 씨가 그 외가가 창으로 한 그 할아버지 어머니부터 다 창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유작이 창하고 이렇게 접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자기가 곡을 직접 썼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85년에 MBC 스타쇼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무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기 가수였다는 것을 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목이 참 마음 아픕니다. 이름 모를 소녀, 그 다음에 하얀 나비를 딸에게 불러놓는데 그러고 나서 11월 29일 날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기록입니다. 정말로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딸에게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서 이런 노래를 남기고 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그가 세상을 떠난 그 이듬해 1986년에 송창식, 윤형주, 김현식, 윤신의 한암석, 이정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죠. 한국 최초의 김정호 추모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김정호를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그 비운의 가수 너무 안 됐다 하는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슬픈 운명을 가진 가수. 사실은 33살에 몸이 아파서 요절했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어른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거. 그다음 그 곡이 짧은 기간에 정말로 좋은 곡을 많이 하고 직접 노래도 불렀고. 그러나 그 노래들이 되게 보면 슬퍼. 요절한 가수들 보면은 그 노래대로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갔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비운의 가수 이렇게 붙이고 싶네요. 마지막 공연 때 딸을 위해서 방송에 나갔다는 대목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름 모를 소녀는 자기 아내를 위한 노래인데 네. 그걸 또 그 마지막 곡에 불렀다는 것도 아내와 딸을 같이 생각했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안 된 것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아직 안 겪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는 거지만은 실제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다음에 그 선곡을 해서 어떤 곡을 내가 선곡해서 부른다. 내 딸을 위해서 내가 한번 마지막 무대에 선다. 이거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말로서 형용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비운의 가수다. 그러나 뭐 영원히 남지 않겠습니까? 나 좀 싫은 너와 네가 손잡고 신우회 이어부 제2장 식혜 중에 으뜸이라 감소. 푸른 단풍잎 붉어지고 이슬은 짙어가니 고주암 어귀에 물결이 일란다. 석양이 비스듬히 파도에 비치면 고기도 잘 물리지. 낚싯대 끝으로 감송 낚아올리네. 선비님, 그 낚싯대 꼭 붙으셔야지 또 하둥지둥 펄떡거린 고기 앞에서 쩔쩔 매는 폼이 아주 어설프기 짝이 없구만요. 그래도 잡혀주는 물고기가 있으니 참말로 오감 다 넣었어. 이 자리가 명당인가? 율티마을 토박이 이철수님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저 바위가 우리가 어릴 때는 깨울바구라고 들었습니다. 깨울바구. 김 선생님 시에 보니까 고자암이라는 우리 지명이 나오면서 저 바위에 앉아서 감성돔을 낳고 낚시를 하지 않았나. 또 그 바위 앞에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감성돔 낚시가 잘 됩니다. 아하! 이 토박이들은 아시는구만. 이것이 깨골바위에서 갓 잡은 물고기요. 은비늘이 반짝반짝 눈은 뻘거스름한 것이 조동이가 요만해서 미끼를 한번 물었다 하면 도무지 뱉을 재간이 없게 생겼는디. 요 물고기 이름이 무엇이라고? 감성돔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정재목님입니다. 강원 쪽에 가면은 남정바리 이렇게 불렀지만 요새는 그냥 감성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부산 쪽에서는 일단 감시라고 많이 부릅니다. 감시, 감숭어. 이제 남해 경남권에서는 무조건 감시가 우선이고요. 조금 25cm 미만의 이제 작은 감성돔은 살감시라고. 그리고 이제 전남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감생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에 수온이 떨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성돔은 여러 도미과 어류 중에 가장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식재료이자 낚시 대상종으로도 인기가 제일 많은 그런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전환을 하는 생태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우미 참말로 요상한 물고기네. 감성의 참맛을 지대로 알라면 말이오. 우리 선비님이 대신 읊어주신다고요? 늦가을, 이곳 사람들은 감송을 잡아 비늘을 치고 지느러미를 떼어낸다.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내장에 기름기를 없앤 후 깨끗이 씻어 몸을 양편으로 가른다. 보통 감송 200조각에다 하얗게 찌은 맵쌀 한 대로 고두밥을 쪄서 열이 식기를 기다려 소금 두 국자를 넣는다. 지역문학 총서연구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다른 데는 뭐 가자미 식혜, 맹태 식혜, 오징어 식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보니까 감성돔을 가지고 식혜를 만드는데 참 그것이 맛있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가공법을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또 자세하게 그 주민들한테 물어서 우회 여부 속에다가 기록으로 남겨 나왔을 것입니다. 생선 식혜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또 평가까지 내려놨어요.
누룩과 엿기름을 곱게 갈아 한 국자씩 고르게 섞어둔다. 작은 항아리 안에 먼저 고두밥을 깔고 감송 조각을 겹겹이 가득 채운다. 대나무 잎으로 두껍게 덮어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봉한 다음 깨끗한 곳에 두고 푹 삭기를 기다렸다 꺼내 먹는다. 감미로운 맛이 물고기 식혜 중에서 으뜸이다. 김여삼비가 바닷가 유배지에서 요 식혜 맛에 눈이 번쩍 뜨이셨네. 천하일미 감송식혜. 이렇게 버무려서 생선을 3투합을 시켜놓을 거예요. 확실히 감성돔살이 탱글탱글합니다. 누룩과 그 엿지금 가루를 버무린 밥알을 먼저 한 켠 깔고 벌써부터 그 상냄새가 좀 납니다. 그 다음에 생선 감성돔 한 켠 깔고 그 다음에 누룩 버무린 밥알 한 켠 깔고 기록에 레시피에 보니까 단단히 봉해라 그걸 갖다 엄청 강조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댄잎이 켜크하게 쌓이면은 댄잎에게 밀봉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댄잎을 좀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해서 꾹꾹 눌러줄 겁니다. 그렇지. 야무지게 밀봉을 해가지고 세월에 푹 삭아야 제대로 된 식혜 맛이 우러나지. 아마 아이 그럼 지금은 맛을 못 봐. 아, 내 배꼽은 말이야 성질 머리가 아주 급해가지고 기다릴 줄 모르는디. 하. 종일 선비가 남긴 흔적을 찾아 댕기느라고 잠짐도 뜨는 둥 마는 둥 뱃가지귀 등짝에 찰싹 올라붙어 아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디. 아이고 우리 엄니야, 엄니 귀한 아들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판이네. 우회 여보 최초 번역자 경성대 박준원 교수입니다. 해당 어류에 대해서 이름 소개하고 그다음에 형태가 어떻고 어떻게 잡는다, 조리 방법, 그러니까 뭐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이전은 주제학밖에 몰랐거든요. 주제에서 벗어나면 그건 사문난적이라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근대화로 가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적인 욕구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는 세계에 그 당시 이제. 부경대 사학과 김문기 교수입니다. 그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애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부를 쓸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회 여보는 훨씬 더 이렇게 어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대단히 이렇게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회 여보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생활 밀착형 어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김여선비 어민들이 먹는 반찬 눈여겨보았다가 그 눈썰미로 바닷가 음식 비법을 하나 하나 새록새록 꼼꼼하게 남겼겠다. 근데 저기 일전에 그 감송식혜는 어찌 맛이 들었는가 모르겠네. 전통요리연구가 이상희님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런 향이 납니다. 달콤하고 시큼한 맛 그런 향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엿지금, 누룩, 이렇게 소금, 감성돔 식혜, 밥 이렇게 만났죠. 그리고 나머지는 저 항아리하고 시간이 해결해졌을 겁니다. 향이 막 올라오는구만. 항아리 뚜껑부터 열어야지. 댄이파리는 이 짝으로 싹 걷어내고. 아, 비주얼은 좋는데요. 무슨 보물 끈인 것 같은. 일단은 새로운 맛이에요. 전에 있던 맛이지만 없어졌던 맛이 새로 나는 것 같으면 시금털털하면서
침샘은 자극하고 지금의 맛은 아니에요. 술 안주도 되겠고 양념을 한 밥반찬도 되겠고 무슨 맛이랄까 이게. 고추장의 뒷맛, 된장의 뒷맛.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맛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된장 뒷맛인지 안맛인지 고추장 안맛인지 뒷맛인지 꼭 찍어봐야 알겠소. 달포천에도 감성식혜 먹다 와서 젓가락만 대봐도 아는 수가 있다니까. 그러네. 에헤이, 그 되게 애껴 쌌네. 그 귀에 안 주는 나도 안다니까. 그 많이도 안 바래요. 그 게다리 소반 위에 한 종지만 넣어서 올려보시오. 그만큼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요만큼만 있어도 밥 두 그릇 뚝딱. 이 맛은 사울 밤낮을 먹어도 안 질리지. 뚝딱. 오. 저 지금 네. 마이크가 네. 유선이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무선 마이크를 다 쓰는데 그렇지. 방송국도 전부 유선이었다고. MC도 손을 한 바퀴 선을 감고 있잖아.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손을 한 손으로 마이크 잡고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면 마이크 줄 계속 감어. 그러면 아 그 용도였어 이렇게 마른 게? 계속 감어. 감다 보면 어디까지 이제 감을 수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랬다고. 저는 온몸을 감은 사람으로 봤어요. 마이크 선으로. 그래가지고 서너 갈래 막 엉키고 이게 마이크 줄넘기 하고. 네 맞아. 이렇게 했다고. 네. 아 케이지 같네. 자 이번에는 주연한데요. 하다가 아빠하고 아저씨하고 이상한 얘기하면 둘둘둘. 아, 영화도 네, 보세요. 계속 이렇게 하자. 자 옛날에 진짜 막. 아 케이지 같네. 요즘 그 대학교가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하죠? 요즘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배짱이하고 메뚜기를 자주 볼 수 있게 됐군요. 네. 아니, 갑자기 왜 시작부터 배짱이 메뚜기 얘기나 하세요? 모르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 도서관에다 이 자리 잡아놓고요. 네. 바깥에 놀러 다니는 친구들 보고 이 배짱이라고 하고요. 아, 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 저 자리 옮겨다니는 친구들 보고 바로 메뚜기라고 합니다. 네. 너무 간지럽다. 아, 멘트 좋은데 왜? 우리보다 훨씬 난데. 뭐야? 피에로 네로리의 노래. 안해? 아 이걸 알아?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리메이크 되고 막. 네 많이 들어줘. 아 그럼 누구의 버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김한선님 버전 알고 있었어요. 혹시 그러면 이 춤도? 잘 모르는데 할 수는 있죠. 야 아빠와 함께. 딸과 함께 아빠와 함께니까 같이 해야지 그럼. 토끼춤 토끼춤. 주접을 떨어가지고. 주접? 원, 투. 미쳤나? 모르. 너무 잘하는데? 어머. 응용 버전인가요? 응용 버전이야? 잘하는데? 둘둘도 중이야. 야, 잘했어. 기접을 따라간다. 기접을 따라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너무나 내 것만 찾는다. 나밖에 모른다.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뭐 상반마 아니면은 뭐 맷더유 뭐 이런 맷더유. 말들을 그냥 버릇처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젊은이들 사이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나는 나, 너는 너 풍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까? 예전에 그럼 뭐 맷더유, 뭐 상반마 이게 신조어였던 거야. 요즘에는 그럼 뭐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양궁 TV, 어쩔 레미, 이딸 레미, 저딸 레미. 예시를 좀 보여주세요.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양궁 TV, 내절 TV. 뭐야 이거? 냅도유야. 냅도유. 네, 제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친구나 애인을 만났을 적에 각자 부담이라고 하죠. 더치페이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더치페이는 80%가량이 하셨는데요.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네,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있다. 네. 가정해본다면 남자친구들한테도 얻어먹고 여자친구들은 알아서 사주고 여자친구들이 많이 부담을 하죠.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 너는 너 풍조가 지금 있어가지고 신세대들은 이렇다. X세대들이. 그때 이제 X세대들. 주현이는 요즘에 어때요? 친구들이랑 카페나 아니면 뭐 식당을 갔을 때 한 명이 긁고 더 보내거나 아니면은 나눠서 해주세요 계산. 한 번은 내가 내고 한 번은 네가 내고 오늘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한번 하고 어때 이런 거. 더치페이가 깔끔하지 않나. 딱 N분의 1이 아니더라고. 나 쫄면 너 떡볶이 너 순대였으면 내가 먹은 값은 내가 내. 그럼 내가 떡볶이를 많이 먹었어. 그럼 내가 더 내야 되는 거야? 내 메뉴 내가 계산하는. 그래.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야박하다. 저 정이 없다 이런 거. 그래 그럼 그 얼마 한다고 그거 뭐. 그럼. 에이 깔끔한 거. 그럼. 에이. 내가 받는 용돈 얼마인데 N분의 1 나. 얼마씩 받아요? 안 받는. 용돈이 없어? 그냥 뭐 쓸 만큼 써라 카드로 주는 네, 거니까. 맞아요. 마음껏 편하게 써라. 카드에 그냥 넉넉히 넣어주시는. 그래요. 오. 맞아요. 야. 최고 잘생긴 가수. 누군지 몰라. 주연이 지금 신우신 누구? 야 몰라도 좀 같이 하자. 우춤이 가장이.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것. 이제 나온다. 아니네. 아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편집하는 분이 이걸 모른다 보네. 가장 포인트가 이거였는데. 권정춤. 그 당시에는 뭐 안무들이 좀 간당간당했던 안무들. 그것도 있었어. 기억미운 춤도 있었고. 내가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이지야 코로! 아 요것도 있었어 요것도 있었어. 가다가 이제 코로 한번 가고 코로 가고. 우리 주현이가 좋아한다면 뭐 BTS 또 누가 있나? 세븐틴. 그 요즘 안무하고 좀 뭐 차이들이 분명히 있죠? 요즘은 칼군무로 갔다가 딱딱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칼군무로 갔다가 지금은? 지금도 칼군무. 아이브? 아이브의 Narcissistic, 내 가라,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워. Narcissistic, 내 가라,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워. 냅둬요. 그. 여기세요? 네, 3번 카메라, 2번 카메라면서. 여기, 예. 뒤에 가수 무용단 스탠바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뽀빠이 이상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우정의 무대는 아니네. 네, 우정의 무대 아니고. 우선 축가쇼의 첫 무대는 박남정 씨가 첫 무대를 전사합니다. 나왔네. 한국의 마이클 잭슨. 너 어떻게 알아? 요때는 또 이제 바뀌었네. 93년. 엑스포 92년. 엑스포 전에. 전에? 엑스포 전년에 한 번 했나 봐요. 오. 브레이크 댄스. 야, 파트마인. 열광하는 소리 나. 대전 엑스포 축하쇼네요. 대전 엑스포 축하쇼. 아, 그래서 1992년도 공연이구나. 이게 누구야? 신해철. 와, 마마. 오, 잘생겼어. 24세네. 아. 1988년도 대학가요 이제 무한궤도 지금도 대학가에서 응원곡으로 쓰이고 있는 네 초등학교 때도 운동회 때 막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 음악으로 하는구나. 빰빠밤 빰빠밤 이거 아 이런 것도 있었어.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우와 단장인데 막 이런 것도 있었어. 딸은 누구 좋아해요? 저요? 좋아하는 가수? 방탄소년단의 진이랑 세븐틴 호시. 와, 지금 화났어? 너 뭐야, 뭐야? 그걸 모른단 말이야? 뭐 하나 했네, 갑자기.
뱀질이? 아, 뱀질. 아, 재즈 카페. 어우, 저 자켓이야, 코트야, 저게? 한복. 어우, 약간. 짱만. 사람들의 목마다 걸려있는 넥타이 어느 틈에 우리를 둘러싼 그 일등 하나에도 저렇게 가지러지게 아니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일등이었나 그냥 일등 정도였네요 네. 간단하게 다이아몬드 스테 현진영 오빠와 많이 닮으셨는데요 오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누가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현진영 군하고 저하고 어떻게 닮은 인연으로 해서 사진 놓고 보니까 확실히 그 친구가 저보다 잘생겼더군요.